개인적인 친분이 없고요.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닐 뿐더러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뭐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 10억 정도 사업. 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잊지도 않는 그 이재명 지사님 비위 사실을 공익 제보를 해줘라. 10억을 주고 보석해주고 감형해주고 감형해주고 그간 옥체 무탈하시고 편히 쉬셨습니까? 형님. 아우 철민이 인사 올립니다. 형님. 아우는 건달 생활에 미련이 없습니다. 형님. 단, 이준석 형님께는 충신이 되고 싶습니다. 형님께서 구치소에 계시면서 싸우신 인맥들이 있으실 겁니다. 형님, 그냥 풀기 힘드시면 제가 연매출 500에서 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에 사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 부친 박영숙님,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셔도 28세부터 정치 입문하여 29세의 시의원 중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다져오신 숨은 실력 인맥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형님, 또 다른 팩트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멀찌감치 서서 국민이 뉴욕 대통령 후보까지 직접 뵈었습니다. 아우 이준석 형님께 없는 소리 할 만큼 형님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지도 않고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님, 화천대유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못 벗어납니다. 100% 진역입니다.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권력 남용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 돈 욕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 지사 부부는 형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조이게 하시죠. 형님,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 형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결국 저희 일을 가장 잘 봐줄 곳은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쪽이고 형님께도 가장 도움이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과 부사장, 의장은 성남, 용인전 라인을 책임지기로 하고 도움 교류를 맺은 상황이기에 윤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도움을 주실 겁니다. 형님, 2021년 10월 2일 아우박 철민 올림. 형님,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형님께서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박범계 장관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 형님께선 처벌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형님.